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나입니다. 오늘은 제가 또다시 돌아온 기사 퇴사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. 뭐 매번 똑같겠지만 한번 또 담아보려고 합니다. 이번엔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이제 화요일이고, 제가 내일은 약속이 있고 목요일은 면접 도우미를 가야 돼가지고 또 짐을 그렇게 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부터 조금씩 좀 싸보려고 하거든요. 지금부터 필요 없는 물건은 한번 박스에 담아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보러 가보실까요? 고고! 레전드. 무거워. 다쳤다. 지금은 저희 침대 밑에 바로 이렇게 옷 같은 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. 근데 방금 여기를 비워냈고, 어차피 여기 있는 건 제가 잠옷으로 입는 옷들만 넣어놓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잠옷을 입고 있는 거 입고 하면은 입을 일이 이제 없으니까, 이번 주에 집을 가니까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잠옷은 다 넣어놓고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짐을 싸는 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이거 디퓨저를 방에 화장실에 두려고 디퓨저를 갖고 왔는데 이걸 안 갖고 온 거예요, 막대를. 그래서 엄마한테 보내달라고 했는데 또 그쪽에 큰 건데 작은 걸 보내주셔가지고 향도 잘 안 나서 되게 힘들었는데, 이번에 짐을 싸면서 제가 안 갖고 왔던 걸 여기서 찾았습니다. 그래요, 제가 진짜 분명히 챙겼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. 심지어 저 서랍도 찾아봤었는데 왜 지금 청소하니까 나온 건지 참. 이제 다 끝나가는데 아무튼 이것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은 날 아니고요, 짐을 마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 제가 내일 가는 날이거든요. 오늘은 어떻게든 짐을 다 싸야 하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짐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러분, 제가 그때 하울 영상에서 보여드렸었잖아요. 신을 일이 생겨서 샀다고. 근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취소돼가지고 실을 일이 없어졌어요. 그래서 짐만 오히려 더 늘었다는 점. 괜히 샀어요, 진짜. 이 가방도 이 올해 한 번도 안 뵌 거, 이번 학기 한 번도 안 뵌 거 같거든요. 이 귀여운 올라프도 한 번도 못 매줘가지고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리빙 박스만 해도 두 개, 이만한 5호? 박스 크기 5호 정도 하는 리빙 박스 두 개, 그리고 우체국 박스 5호 두 개, 4호 한 개, 캐리어 큰 거 하나, 이불이랑 인형, 그리고 빨래 바구니, 욕실 짐, 그런 등등이 아직도 남았거든요. 근데 박스를 너무 많이 하면 옮기기도 힘들고
제가 짐을 뺄 때 이제 부모님이 못 들어오시니까 혼자 다 옮겨야 돼요. 그래서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집까지 옮길 때도 번거로울 것 같아서 무겁더라도 그냥 박스 하나로 어떻게든 짐을 좀 옮겨보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4호에 있던 짐들을 5호 박스에 넣고 5호 한 박스에는 신발 가방으로 가득 차서 지금 엄두가 안 나고 원래 엄마가 겨울옷 보내주셨던 5호 박스에 4호 짐을 넣고 옷을 최대한 넣어서 닫은 다음에 리빙박스에도 옷을 넣어서 꽉 채운 다음에 또 캐리어 나온 부분에 겉옷들을 넣으면 대충 될 것 같아서 어떻게든 한번 옮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 여기로 짐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저는 요렇게랑 내일 입고 갈 패딩 빼고는 다 짐을 뺐고요. 내일 이제 이 이불이랑 이 인형들이랑 이 짐을 다 가지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휑해졌습니다. 미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번에는 더욱더 말이 없었던 퇴사 브이로그 같은데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다음 입사 브이로그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또 제가 방학 동안에 올릴 영상들도 되게 많이 있고 미리미리 좀 찍어놓은 게 있어서 텀이 생기지 않고 올라갈 것 같긴 해요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! 여러분, 지금은 짐을 이렇게 다 정리를 했고 저 휴지는 버리고 갈 거예요. 저까지 챙길 그런 여분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버리고 갈 거고 침대 이렇게 다 비웠어요. 그리고 제가 가져갈 가방 이거 코트 입고 롱패딩 입어 버릴 거고 저 쓰레기는 버릴 거고 저것도 다 챙겨갈 겁니다. 이렇게 싹 다 비웠어요. 이제 패딩 입고 이거 목도리 하면 여기도 비고 여기도 싹 다 그리고 화장실도 화장실도 다 했고 마지막으로 손 씻고 저것도 챙겨 넣으려고 합니다. 그러면 저는 집에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